여러분은 지금까지 면접이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냉정하고 공정한 면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면접에 올라온 두 분 나와주세요. 자, 좋습니다. 아, 두 분 다 뽑고 싶지만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인원은 단 한 명. 열심히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는 것도 지겨워서 면접 보러 온 118번 김재성입니다. 네, 다음이요. 안녕하십니까?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 119번 송영길입니다. 탈락. 아니, 왜요? 아, 필요 없어. 아, 그러지 말고 저 한번 써보십시오. 아, 싫어요. 너 고장 날 것 같아. 자, 잠깐만요. 김재성 씨라 그랬나? 네. 본적이 지방으로 돼 있네. 지금 어디 살고 있죠? 서울의 중심, 종로요. 내 마음의 중심은 재성 씨인데. 그럼 나 어딨어? 나 어딨어? 나 어딨냐고? 나 어디 사이드에 있어? 나 어딨어? 소영길 씨. 네. 자, 소영길 씨 지금 어디 살고 계시죠? 강남구 청담동에 살고 있습니다. 탈락. 아, 왜요? 안 어울려. 아니, 잘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요. 제가 한때는 강남에서 잘 나가는 오렌지족이었습니다. 마오리족이겠죠. 아,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탈락. 재성 씨, 혼자 산다고 그랬어요? 네. 그 나이에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나?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 키워요. 이름은 메리고요. 한 마리 더 키울래요? 네? 메리. 미. 저도 강아지를 세 마리나 더 키우고 있습니다. 어, 탈락. 어, 왜요? 아, 동물학대. 아, 이게 무슨 동물학대입니까? 소영길 씨. 네. 소영길 씨는 이쁜 강아지가 좋아요? 못생긴 강아지가 좋아요? 이 형이면 이쁜 강아지가 좋죠. 강아지들도 입장이 똑같을 거예요. 자, 재성 씨, 원래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어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혹시 샤워하고 나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름다운 꽃을 닮았다? 이봐요, 재성 씨. 지금 나랑 장난합니까? 네? 내가 이렇게 한가한 사람처럼 보여? 재성 씨가 꽃을 닮았다고요? 네. 참, 이 꽃이 재성 씨를 닮은 거겠죠. 아유, 이건 꽃이 아니에요. 이건 장미가 아니라고! 이게 장미예요. 플라스맨. 자, 송영길 씨도 질문 드릴게요. 예. 송영길 씨. 네. 샤워는 합니까? 아, 저를 지금 뭘로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자, 송영길 씨. 허리에 손 올리는 거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게 아니라요. 이거 차별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 이 사람하고 저하고 도대체 다른 점이 뭡니까? 그럼 똑같은 건 뭐야? 얘기해봐. 하나, 둘, 셋, 탈락. 됐어. 아, 진짜. 이봐요. 어? 아무리 그래도요. 이게 한 사람 인생이 달린 면접인데요. 그렇게 쉽게 실실 웃으면서 탈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송영길 씨. 네. 탈락.